연합형이 제일 좋아하는 코너죠? 오늘 질문이 몇 개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중기청 사업이 중단 판정을 받은 거예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하는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향후에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서.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중단 판정 받은 경우는 중단 자체가 이미 페널티이므로 신규 과제 신청을 제한하진 않습니다. 다만 연구비를 이용했거나 부정으로 사용했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그 뭔가 그 출연금을 환수한다거나 하는 과제 중단의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과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까 사업비를 부정으로 사용한다거나 하는 과제 중단만 당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비 부정 사용으로 인한 과제 중단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다른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라는 답을 속시원하게 해주셨네요. 그죠? 이해되세요? 듣고 계시는 거죠, 다들? 다음 질문은요, 기술평가 우수 기업 인증이 어려울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기업 스펙업 프로젝트 차원에서, 기업의 스펙을 업하기 위한 프로젝트 차원에서 기술평가 우수 기업 편 인증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려울까라는 질문을 했으면 당연히 쉽진 않겠죠, 그죠? 기술금융평가의 대출, 즉 TCB 대출을 위한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기술평가는 기업이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 4대 금융평가기관 나이스나 기보, KD, 이크레더블 같은 곳에서 평가를 진행을 할수 있는 거고요. 은행이 추천해 줘야 하는 거죠. 평가비가 100만 원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TCB가 이제 이 평가에 들어가는 비용도 은행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비용을 내니까 당연히 은행이 평가 받아보세요라고 해야지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처럼 기업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중단도 당하고요. 환수도 당하고 해요. 네. 오늘 질의응답은 두 건이었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코칭 후기입니다. 네. 오늘의 코칭 후기는 어떤 분들의 후기가 올라왔을까요? 네, 일단 오늘 세 건의 후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건다한 분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신 거예요. 딸랑 두 건입니다. 질문이 없어요. 연합회님이 질문을 올려주세요. 첫 번째 후기는요, 네. 박땡땡 전문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박땡땡 전문위원이 누굴까요? 박땡땡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대구의 김대근입니다. 네. 아침 일찍부터 대구로 직접 운전하시고 내려와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대구로 직접 운전해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 협회에는 운전을 되게 좋아하는 박땡땡 위원님이 계십니다. 네. 저는 운전하는 거 대구까지 운전, 저는 대구라면 운전 안 하고 KTX 타고 와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히 안내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 기부의 벤처 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예상대로 주주명부 대표이사 지분이 약하다고 지배구조 비율까지 높여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 위원님 덕분입니다. 벤처 먼저 성공하고 추후 이노비즈 진행 시에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박땡땡 위원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박땡땡은 박태준은 아닙니다. 저희 협회에는 500여 명의 전문위원이 있고, 그 중에 박씨가 꽤 많이 있어요. 연합회님 알고 있는 박씨가 저 말고 또 있잖아요. 그죠? 다음 후기는요, 또 박땡땡 위원님의 방문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앞으로 진행 방향과 궁금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박땡땡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은 컨설팅 기회를 통해 현명하게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정보와 조언을 받은 만큼 성장하여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땡땡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후기는요, 또 박땡땡이네요. 그죠? 박땡땡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업한 지 7개월 남짓 되어 초반에 여러 가지 모르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때마침 기업에서 추진하는 무료 맞춤 컨설팅이 있어서 신청하였습니다. 지웠어 하는데 안 지웠어. 들켰어.
박땡땡 의원님 글씨 나오네요. 그죠? 박성일 의원님께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부산까지 방문해 주셔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창업기업의 눈높이와 실정에 맞게 친절하게 가이드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올리셨네요. 오늘의 후기는 죄다 세분다 박땡땡 의원님, 빅머니님입니다. 빅머니님이 방송은 좀 재미없게 할지 몰라도 컨설팅은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기업들이 되게 만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제 저기 후기 게시판에 박태준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이 많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땡땡 의원님. 다음 순서는요. 막간홍보입니다. 저희 세미나 장을 임대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미나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 아주 저렴하게 맛있는 다과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홍보는요.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죠. 큐피타컴에 이제 그 BJ샵이 없어졌어요. BJ뭉치샵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구입하시고 배송 메시지 안에 꼭 BJ뭉치가 추천했어라고 써주시면 BJ뭉치샵에서 저 물건을 구입했던 거와 똑같은 효과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뭐뭐가 올라와 있습니까? 향수도 올라와 있고요. CD도 올라와, 그러니까 USB 세미나 평생 세미나 영상 파일도 올라와 있고요. 왼쪽에 보면 뭡니까? 제가 하는 다단계 제품도 올라와 있네요. 그죠? 제걸 파는 건 아니에요. 몇 퍼센트 든지 제가 몇 퍼센트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저는 그런 거 계산 제가 하는 거 싫어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떡볶이 덤을 더 주면 덤을 주는 대로 먹고 덜 주면 덜인가 보다 하고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잘 모르 그런 계산 안 해요. 저는 중고 아니에요. 미사용 제품이죠. 미사용 제품. 미사용 제품이라는 건요. 포장을 뜯었지만 실제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정품이죠. 포장만 뜯어도 정품이 그 저기 중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사용 정품이라고 해서 일종의 리퍼 제품 같은 거죠. 예. 포장을 뜯었지만 내용물은 멀쩡한 처음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 미사용 정품이죠. 그거를 미사용 정품이라고 합니다. 싸게 팔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